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헤드 무게를 느끼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제가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클럽을 위로 들었을 때 떨어지는 걸 걷어올리고 떨어지는 걸 걷어올렸을 때 이 클럽의 무게와 헤드가 어느 지점에서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지 제가 이쪽에 나와 있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것만으로 공을 잘 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현장에서 레슨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너무 안타까워했던 내용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많이 수분해 주십시오. 멤버십 가입 꼭 하시면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한 심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헤드 무게를 느끼라는 이 의미, 단순히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걸까? 그게 아니라 이 골프채와 친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뭐 스마트폰이라고도 하죠. 바꿨어요. 그날은 뭐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그냥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이 기능 만지고 하면서 그 폰과 굉장히 친해지고 어떤 무언가를 샀을 때 그 장비 또는 그 물건과 친해지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능을 이용을 하죠. 우리가 골프를 처음 칠 때 의외로 간과하는 게 바로 이 클럽과 친해지기입니다. 처음에 가면 그냥 클럽은 어떻게 잡고요, 어드레스는 어떻게 하고요, 오리궁뎅이에서 딱 서고요, 이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1 스윙 이런 것만 했지 실제로 내가 이 클럽을 어떻게 휘두를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갖고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이 의외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처음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이 오시면 그냥 뭐 그립도 안 알려드립니다. 마음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막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고 붙여서 잡는 분들도 있고 어디서 좀 배운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잡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쳐요가 아니 마음대로 쳐보세요. 마음대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막 몸을 던지든 손을 던지든 채를 던지든 좌우간 쳐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무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으면 20kg 상자를 이렇게 못 들죠. 딱 무거운데? 그럼 벌써 이런 느낌에 딱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그 무게에 반응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클럽을 들 때 여러분들을 보면 이미 클럽과 친해지기 전에 골프를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1kg도 안 되는 클럽을 막 이러면서 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주도적으로 이 클럽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골프채를 정말 내 마음대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바로 챔질입니다. 짜잔! 챔질, 뭔가 챈다라는 느낌이 있죠. 우리가 딱 볼 때 앞에 뭐 파리가 있거나 잠자리가 있거나 딱 보면 잠자리 잡을 때 탁 잡는 거 또는 파리를 쫙 채는 거 이걸 챔질이라고 하고 누군가 공을 던져주면 오오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탁 오면 탁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챔질이죠. 그런데 그 챔질이 내 몸과 손목이 아싸 하는 이런 동작들도 모두 몸과 손목이 함께 어우러져서 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 골프채를 딱 이용해서 이 채는 동작은 정말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샤워하셨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영상을 저녁에 보신다면 저녁에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시청을 하실 겁니다. 그때 뭐 요즘에 뭐 그래요 물기 닦고 수건을 털진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빨래를 턴다면 이렇게 하고 딱딱 채죠. 딱딱 챕니다. 이게 챔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채지도 않고 여기서 채지도 않죠. 채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내 몸의 가운데 쪽에서 채는 걸 챔질이라고 하는데 왜 몸의 중간쯤에서 채냐면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채는 건 내 가슴 부분에서 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채는 건 내 오른쪽 골반이 아니라 내 몸 쪽에서 채는 걸 챔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립을 한번 잡고 한번 헐렁헐렁하게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칠 때 굉장히 살살 잡고 있거든. 그러면 헐렁헐렁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골프채를 공이 있는 데서 한번 팍 채볼까? 왜? 공이 가운데 있으니까 가장 좋은 위치인데? 이렇게 있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얘가 수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놓치지 않는 정도의 힘을 쓰면서 챈다. 아, 여기에서 챈다. 오른손을 왼손을 약간 버텨주고 오른손을 마지막에 채는 건 촥 오른손이니까 촥 챈다. 촥 챈다. 그럼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손의 부위는 어디냐면 왼손은 왼 엄지고요. 왜냐면 왼 엄지가 내려오면서 탁 눌러줍니다. 그래서 탁 눌러줘요. 왼 엄지가 탁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검지예요. 그래서 검지가 눌러줘요. 왜냐면 검지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양손을 이용해서 힘 다 빼고 있다가 하고 있다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세게 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툭 쳤는데도 지금 한 120 나가요. 다시 야 이거는 뭐 남녀 불문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놓고 엄지로 팍 누를 때 동시에 검지까지 이렇게 힘을 쓴다. 그러면 이번에 뒤땅 났어. 뒤땅 나면 왜 그래요? 챔질을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아 다시 그러면 이걸 약간 걷어내볼까? 그냥 땅에다 박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놓고 내가 그러면 이때 스윙을 크게 해야 되나요? 막 번쩍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수건 절대 안 하잖아요. 팍! 여기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탁 놓고 힘 다 빼고 있다가 잡을 때 아 근데 이렇게 쳐보니까요 오른손이 마지막에 탁 이렇게 쳐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작은 스윙에서는 오른손이 탁탁 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야 동력이 나와요. 여기에서 검지로 탁 쳐주는 이런 느낌. 챔질. 오.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이걸 상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골프채에 물기가 묻어서 이걸 좀 털어내야 되겠어. 털어내야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해서 들고 물기를. 아. 이거구나. 이랬더니 이것만 했는데 147 나왔어요. 다시. 물기만 털어야지. 아, 이게 골프 스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선수를 챔질 안 할 것 같죠? 그립 단단하게 잡고 챔질 안 할 것 같죠? 선수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데 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뭐 바디턴? 물론 바디턴도 있어요. 그런데 공을 직접적으로 치는 건 손의 액션, 바로 챔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챔질 없이 100년을 골프를 쳐보세요. 거리 절대 안 나요. 뭐 똑바로는 치겠지. 챔질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똑바로는 치겠지. 골프로서의 기능을 절대로 발휘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께 무서운 사실을 이제 두 번을 나가는데 오늘은 챔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챔질에 대해서 이제 공을 채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제 다음 시간에는 챔질로 방향까지 만드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우와 대박이죠. 여기서 오! 우와 그럼 좀 세게 쳐볼까? 세게 치면 이제 눈 커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다 와이드해지죠. 그러면서 이걸 아 맞아 스윙 방향 생각하지 말고 들어서 아 야 이렇게 쳐지는구나. 순간 착 쳐지는구나. 그랬더니 지금 176이라는 숫자가 찍혀요.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동작만 크게 했는데 결국엔 동작이 커지는 데서는 채는 게 아니에요. 동작이 커지는 곳은 도약거리고 이쪽이 챔 구간이에요.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에서 이 챔질 스윙이라고 해서 챔 스윙입니다. 챔 스윙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기술, 테이크백 이런 거 다 배우기 전에 챔질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심에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챔질의 방향 조절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슨 정말 무서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